화약 너무 있는 거 아니야? 연기만 나온다. 화약 나는 네 얘기 안 연기만 나온댔어. 너무 연기만 나온다. 언제 놀랐냐는 듯 다시 왕의 품위를 찾았는데 이번엔 칼이다. 멋있게 칼 던져 자객을 쓰러뜨리는 장면인데. 다 나와. 다 나와. 그냥 던지란 말에 정말 있는 힘껏 그냥 던졌다. 1회에서 등장하면서 했던 액션씬 이렇게 그 배근대감을 모시고 가면서 자객들에 맞서 싸우던 첫 회 화끈한 검술 액션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유아인.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전 자객들과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보느라 여념이 없다. 촬영 전 미리 약속한 대로 멋있게 칼을 휘두르며 자객들을 하나둘 쓰러뜨리는 유아인. 느낌 제대로다. 한창 분위기 타고 있었는데 돌발 상황 발생. 아 진짜 아 찌르고 놀랐어. 쓰러진 자객을 밟고 멋있게 넘어야 하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 조선의 왕이 되는 길 참 멀고도 험하다. 제가 액션을 하는 요하는 작품들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하고 갔었는데 마음대로 몸이 안 써져서 이렇게 방송 보니까 이렇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국민 여신 김태희와 연기파 꽃미남 유아인. 신분을 넘어선 두 사람의 궁중 로맨스로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장옥정 사랑의 살다.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시작을 했죠. 네, 사극이 또 처음이고 이 작품을 사실 좀 꽤 오래전에 저는 결정을 해서 계속 매일매일 다른 그 이전의 사극 작품들 보고 혼자서 연구하고 연습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난 장옥정이라오. 1961년 1대 장희빈 김지미를 시작으로 2010년 8대 장희빈 이서연까지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했다던 장희빈 역. 이번엔 김태희다. 역대 최강 비주얼 장희빈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장희빈 하면 정치적 인물로 시대의 악녀 이미지가 강한데 9대 장옥정 김태희한테서는 그런 표독스러운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 예전에 장희빈 캐릭터였다면 저는 감히 도전장을 내미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타고난 신분 때문에 어떤 세상과 사람에게 상처받고 좌절하지만 그로 인해서 막 악독해지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굉장히 야성미 있는 여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시청자분들에게도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선배님들과도 조금 비교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장옥정과 다른 점 또 하나, 17세기 한복 패션을 선도하는 전문직 여성이라는 것.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제가 졸업하기 전에 졸업적 분전하고 패션쇼하고 옷 만들어보고 그랬던 것들이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냥 바느질하고 옷 만들어보고 디자인 그림 스케치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해봤던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익숙하더라고요. 주상전하 납시오. 조선 19대 임금 숙종 유아인. 조선 최고의 절대 왕권을 꿈꾸는 카리스마 넘치는 숙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보셨던 숙종 캐릭터와는 많이 다르다고 알려졌고 어떤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한 남자로서 이런 연애 감정 그리고 사랑 속에서 그 사이에서 계속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러면서 점점 강인한 군주 그리고 나쁜 남자가 되어가는 그런 왕입니다. 9대 숙종 유아인 지금까지의 숙종과 뭐가 달라도 다르다? 누가 감히 세자의 앞길을 막는가? 내 모조리 다 갈아치운 것이다. 어마어마께서 그러시면 제 명분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경들의 뜻이 모두 그렇단 말이지요. 표면적으로 나이가 어려지고 뭐 그야말로 제가 뭐 수염도 안 달고 나오죠. 얼마나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새롭게 신선하게 하지만 또 매력적으로 그려질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숙종 캐릭터가 매력 있고 또 기존의 모습들과는 다르게 그려